이거 제가 이번에 낸 노래는 예. 댄스가 아, 댄스곡이 아닙니까? 댄스곡이 아니고 예. 절대 신나는 기존에 감성. 기존에 있던 저의 이미지가 좀 다르게 좀 감성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있는데 왜 벌써 이렇게 가수가 왜 이렇게 호흡이 짧아요? 네? 이젠 사랑 노래가 들려 들려 예 쎄서 예를 받겠어 이젠 대변신이에요 이런 사랑 노래가 들려 요 샹이라 하루 종일 자꾸 뭘 먹어 이상하게 호환이 절대지 이렇게 웃을 거야? 또 싸워봐. 이렇게 웃을 거야? 아 이게 무슨 게스트를 대접하는? 야 예능 프로에서 웃긴 데 그럼 안 웃냐? 사실 그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내 품에. 네, 내 품이 좋다던 사람입니다. 내 품이 좋다던 사람이 발매 당일 빅뱅을 제치고 우리는 사랑. 사랑. 게리가 피처링한 거. 김그림. 사랑이란 곡이 게리 씨의 파워로. 김그림 씨. 아, 김그림 씨의 파워로. 네. 백뱅을 지금 빅뱅 빅뱅 여러분들 공이야 백뱅이야 미쳤어 백뱅이래요 와 빅뱅을 제치고 1위를 했었어요 제칭이 아니라 네. 그 제칭은 제쳤잖아요 제쳤다기보다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제쳤다기보다는 미세이 뭐 많은 그룹들 있는데 하시만 하만 빅뱅을 이겨버렸어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빅뱅 너네가 이겼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졌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겼어. 네가 내가 인정할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동원아. 아닙니다. 약한 모습 보이잖아. 아니야. 니네가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졌어. 아, YG 솔직히 하한테 안 돼. 진짜 나. 얘 자신감이면 아니야. YG 보고 있나? 우리 하 패밀리 정 사장님 제대리 아무튼